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유시민 작가가 쓰셨고요. 돌베개 출판사에서 2023년 6월 23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뭐이 책은 뭐 일단 작가의 네임밸류 때문이겠지만, 예. 유튜브에 보면 이 책에 대한 소개하는 영상도 참 많고요. 그리고 그 최재천 교수님이 유튜브 채널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하셔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도 좀 봤는데, 그런 책을 저도 읽고 늦게나마 소개하는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저는 유시민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몇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제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꼽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을 알라딘에서 구입을 했었고, 당시에 그 책을 사면 뭘 줬냐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가 특별 부록처럼 이렇게 별도로다가 빈매품으로 다 같이 껴서 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영상 찍기 위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 블로그에 2012년도에 리뷰를 남겼더라고요. 10년이 넘었죠. 근데 어쨌든 책 내용이야 사실 그렇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진지하게 국가, 조국,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평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 많지 않은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뭐 유시민 작가의 팬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을 보거나 또는 뭐 방송, 요즘에 방송에서는 거의 안 보이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데서 나와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와, 참말 잘한다. 어쩌면 저렇게 뚜렷하게 이 목적을 가지고 설득을 되게 잘하고, 이야기를 되게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은 좀 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책도 요즘 그렇습니다만, 제가 관심을 갖는 주제의 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읽어보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도 꽤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은 과학을 몰라도 된다까진 아니지만, 과학을 모른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래요. 그래서 생각한 게, 문과 남자는 과연 어떻게 과학을 이야기할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이 책을 읽었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 전공만으로 따지자면 저는 문과보다는 이과가 맞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실업계, 공업계를 졸업을 해서 기계 전공을 했고, 2년제에서 기계과에서 이제 기계 설계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군대 제대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4년제 대학 편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리고선 대학원에서는 이제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공한 걸 놓고 보자면 이과 쪽이 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지하게 이과 공부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문과생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과 지식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과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만큼의 지식이 없는 사람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읽은 제 느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책을 주문을 했고요. 책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예, 그만큼 유시민 작가의 글솜씨가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작가는 이제 이 책의 목차를 왜 이런 순서로 구성했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책의 290페이지에 이 책의 첫 시작이 뇌과학으로다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 가는데, 왜 뇌과학으로 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문과의 고충을 안다. 문과가 과학책을 읽으려면 방정식이 없어야 한다. 인문학과 관련이 있으면 수월하다. 그래서 과학 공부 이야기를 뇌과학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수학을 넣어놨거든요. 아마도
방정식을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뺀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소개한 도서목록을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본문 중에 잠깐 언급한 책들 말고 아래쪽에 주석처럼 이제 요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소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60권이 넘어요. 그래서 야, 이 책들을 다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것도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의 내용에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그리고 아마 그 책의 작가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도 그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대략 5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데요. 5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나면 책한 권을 쓸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책을 읽고 그 당시에 제가 책한 권을 쓰고 싶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5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책한 권을 쓸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쓰고 싶었던 책 주제와 관련된 책을 나도 한 500권을 읽어볼까라고 생각해서 책을 막 찾아서 사고 했는데 놀랍게도 500권의 책을 못 채웠어요. 한 가지 주제에 관련돼서 500권의 책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300권이 채안 되는 200한 7, 80권, 8, 90권 정도 되는 책의 목록을 쫙 적어놓고 그걸 다 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적어도 한 250권 가까이 책을 읽었거든요. 거의 한 1년 동안 쭉 읽었는데 이게 목적을 갖고 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책을 모든 책을 정독을 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책 읽는 속도가 좀 빨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책에서 얻어야 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밑줄고 체크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한 25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요.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면 내가 밑줄 그은 내용들을 워드 프로세서로 다 정리를 좀 해놓는 그런 습관을 그때부터 갖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유시민 작가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과연 몇 권의 책을 읽고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앞서 이제 제가 뭐라 했냐면 60권 넘는 책을 소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책들은 본인이 이렇게 읽은 책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소개한 것일 테니까 여기에서 소개해 놓은 도서 목록에 적어도 두세 배 이상은 읽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60권 잡더라도 638, 180권, 200권 이상의 책은 역시 유시민 작가도 읽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 골라서 소개해준 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 문과 남자도, 예. 유시민 작가는 본인 스스로는 나는 문과 남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문과 남자도 그렇게 책을 읽으면 과학에 대한 책을 한 권쯤은 쓸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앞서 제가 소개한 다치바나 다카시의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해서 500여 권의 책을 읽고 나면 책을 한권쓸수 있다는 말이 맞는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부터 책을 주제를 정해서 한 500권쯤 읽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책한권 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책에서 유시민 작가는 중간중간 되게 강조하듯이 이런 말을 해요. 문과 남자인 작가가 과학에 대한 책을 썼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문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내용들이 종종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겁니다. 37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문학은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만든 학문이다. 생산력 발전을 도모하거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인문학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인문학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그렇게까지 관계가 깊지 않은 내면의 성장을 위한 그런 학문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이제 수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구해서 한번 수학에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 아마도 작가도 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88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학을 못해도 내 인생을 나름의 의미로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굳이 부정하진 않겠다. 수학을 잘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을 몇개 소개를 할게요. 8페이지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부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간과 사회와 생명과 우주를 이해하는 일이다. 공부를 온전하게 하려면 당연히 과학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아마도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한 서문이가 나오나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인문학과 과학의 비대칭이라는 제목 아래에 3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좀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바보는 단순한 바보가 아니다. 권력을 장악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악행을 저지른다. 문명의 역사는 세속 권력이나 종교 권력을 거머쥔 거만한 바보들이 자연과 인간에 관한 사실을 탐구하고 밝혀낸 과학자를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책을 불타온 사건으로 올려주었다. 과학자는 거만한 바보들에게 화를 낼 권리가 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2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덕이 아니다. 가치도 아니다. 그저 사실일 뿐이다. 이거는 제가 앞서 소개했던 책 중에 이 책,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목적이나 이유는 없다. 그런 현상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인문학이 준이 질문에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생물학을 들여다보고서야 뻔한 답이 있는데도 모르고 살았음을 알았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의미는 없다.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 남한테 찾아달라고 할 수도 없다. 삶의 의미는 각자 만들어야 한다.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어떤 의미로 내 삶을 채울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은 질문이다. 그러나 과학은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하되 답을 찾으려면 인문학을 소환해야 한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인문학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사실 이거는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문장이 작가가 말한 이 문장이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문학과 과학은 서로 떼일래야 뗄수 없는 그런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부여하고 서로 나눠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143페이지인데 국민 대다수가 태만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사회는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소련은 미국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과 싸우다 졌다. 요거는 그러니까 소련이 어쨌든 해체돼서 지금은 소비에트 연방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미국의 저서가 아니라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착각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결국엔 소련의 국민들은 대부분 태만을 생존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길 수 없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도 다른 것과의 관계를 떠나 독립해서 존재할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298페이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런 아쉬움을 느끼는 문과가 없기를 바라면서 과학과 인문학 잡담을 마친다. 이 책의 마지막 문구거든요. 마무리 지는 문구인데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뭐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아는 게 없는 저로서는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의 목록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5권인가? 65권인가가 되더라고요. 리처드 파인만의 뭐 파인만, 사이언스 북에 나온 책, 그리고 뭐 세상을 보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10명의 물리학자, 이것도 역시 리처드 파인만, 그 다음에 뭐 원더풀 사이언스 등등등등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으로 다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설명란에 이 목록을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궁금한 책들 한번 사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가을이니까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예. 이런 책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쭉 보니까 제가 읽은 책이 여기에 있는 그 유시민 작가가 이 책에서 소개한 예순 몇권 중에 제가 읽은 거는 한 10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나머지 것들을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책, 문과남주의 과학공부라고 하는 유시민 작가의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